뭐라고? 손해율 매우 높은 팔면 팔수록 손해인 엔사 치아보험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된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꼭꼭.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그 전에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특히 라이나, 농협, 삼성화재가 있죠. 물론 나머지 회사들도 보험금이 잘 나오긴 하지만 보험금 잘 나온다는 건 저 보험왕이 몇천 건, 몇만 건을 5년 동안 정말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하니까 조사가 안 나오는 회사는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농협과 라이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협 손해보험요, 지금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거의 3월 중순에 3월 13일 날 거의 모든 GA 대리점이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 보호망 채널에서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판매를 많이 해서 그런지 3월 31일까지 판매가 되는데요. 저 보호망도 치아보험 뭐 400만원 플라인이죠. 특히 농협, 라이나, 동양생명으로 임플란트 15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드리긴 한데요. 어떻게 해요? 농협 손해보험 임플란트 150, 업계 누적은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보존치료죠.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글래스 아미노머 이러한 보존치료가 일단은 3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업계 누적은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하지만 보험료가 정말 매우 매우 저렴해요. 특히 20대, 30대, 특히 남자, 여자, 특히 여성분들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요. 물론 40대가 넘어가도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특히 N사의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와 다르게 보험 가입할 때는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봐요. 특히 타사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고지만 해도 똑같이 가입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만 고지사항 혹은 잇몸수술, 치주수술만 고지사항인데요. 요 N사 치아보험요, 풍치나 잇몸병 혹은 충치로 인한 발치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충치로 인한 발치 혹은 임플란트 했을 때는 모두 다 거절이 된다는 겁니다. 가입 관문은 정말 조그마하고 가입할 때 정말 까다로워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예전부터 건강보험이나 임보험 아니면 치아보험, 여러가지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많이 해드렸잖아요. 보험금 청구할 때는 조사가 거의 나간 적 없이 띵동하고 보험금을 통장에 잘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까다롭지만 보험금은 정말 잘 나온다. 라이나처럼. 물론 그 전에 조기 마감할 수도 있어요. 3월 25일, 3월 20일. 네, 그 전에 마감할 수도 있고요. 물론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 보호막 윗선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윗선에서 저한테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3월 32일 이전에 마감지고 판매가 종료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보조치료 30만원, 어깨누적 120만원, 그리고 보철치료 어깨누적 300만원까지, 거기다가 보험료는 저렴하죠. 보험금은 정말 잘 나오는 N사 치아보험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시기 때 치아보험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납입 연령 될 때,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일 때, 그리고 5년 동안 병원 안 갈 때 가입하신 다음에 치테크죠. 치아보험과 재테크의 합성어예요. 치테크에서 나중에 1년 이후 혹은 2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으면서 충분하게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납입한 보험료와 거기다가 보험금까지 생각한다면 나중에 임플란트, 브릿지 혹은 크라운 했던 병원 치료비와 더불어서 더 많은 금액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치테크 A, B, C, D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충실할 거고요. 저 보호망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성비 굿굿 상품은 N사의 치아보험. 이번 달 말일까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